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하실까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규빗, 광이 오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보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름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의 네모퉁이에 못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바늘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복을 받는 그릇이 되자. 복을 받는 그릇이 되자. 복을 받는 그릇이 되자. 할렐루야. 복 받는 그릇. 내 믿음의 분량 넓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을 통해서 교회의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 구약 성경의 번제단이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구성원이 있듯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광야교회의 구성원이 되듯이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여러분 단단하게 또 강하게 고집스럽게 삐뚤어지게 자란 시띠나무다. 원목으로 시띠나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3단지에 가면은 숲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무 몇 그루가 시띠나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삐뚤어지고 자 고집스럽고 강한 그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원목 또 조각목 우리 인성 그러니까 우리 죄로 물든 인성 원죄를 가진 우리 인성 오리지널 신, 자본죄를 가진 우리 인성, 이 액추얼 신, 그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삐뚤어지고 고집스럽고 쓸모없는 그 조각목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여러분, 재료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신약교회로 오면 우리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라고 생각되시면 크게 아멘하실까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로 생각되시면 아멘. 더 크게 한번 하실까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 뜨겁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요 여러분 노스로 싸라고 했어요. 노스는 굴입니다. 노스는 굴인데 여러분 노스로 싸는 의미는요 심판의 의미 구원의 의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속죄의 의미가 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노스로 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각목 속에다가 노스를 계속 싸서 여러분 단단한 노스로 청동으로 완전하게 단단한 이 번제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각목 가지고는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불에 타니까 결국 계속해서 노스로 싸고 그 말씀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읽기로 할까요? 자 2절 보면요
자, 2절 보면 시작. 그 네모퉁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을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시로 쌓이며 그랬습니다. 노시란 말을 기억하시고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보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럽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렇게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롯. 그 다음에 자 4절 6절 4절 보실까요? 시작.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골이 넷을 만들고 다 노스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어라.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네모퉁이에 놋골이 넷을 만들어라 하고 놋으로 전부 지금요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치며 그랬어요. 그래서